안녕하세요.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. 가수 임영웅이 2021 뮤빗 어워즈 최다 득표 아티스트에 등극했습니다. 최근 K-POP 애플리케이션 뮤빗은 2021 뮤빗 어워즈 결산을 공개했는데요. 임영웅은 2021년 한 해 동안 뮤빗 어워즈 투표에서 총 1억 1,393만 9,085표를 득표해 최다 득표 아티스트에 올랐습니다. 이외에도 임영웅은 올해의 노래, 올해의 뮤직비디오, 올해의 아티스트, 올해의 베스트 남자 솔로, 올해의 트로트 스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5관왕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. 올해의 노래에는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선정됐는데요. 이 곡은 총 1021만 5,466표로 득표율 54.7%를 기록했습니다. 올해의 뮤직비디오에 등극한 뮤직비디오 역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등극했는데요. 이 뮤직비디오는 총 956만 3,985표, 득표율 50.1%를 획득했습니다. 더불어 베스트 남자 솔로 부문에서는 536만 9,025표를 획득했고, 올해의 아티스트에도 1,960만 5,504표를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올해의 트로트 스타 역시 임영웅의 몫이었는데요. 총 505만 6,404표를 획득했습니다.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.